네, 최근 전국에서는 하루 100만 건이 넘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구로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권고 기한이 넘은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일어난 데 이어 광진구 지역 접종센터에서도 오접종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서울 고대 구로병원에서는 해동 후 접종 권고 기한이 지난 백신을 140여 명의 시민이 접종받는 오접종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백신 오접종 사례는 광진구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마친 접종자 한 명에게 얀센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한 겁니다. 광진구는 오접종자 한 명에게 오접종 내용을 알려주고 이상 반응 여부를 계속 관리 중으로 현재 별도의 이상 반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효 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하거나 원래 맞기로 한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으로 접종이 이뤄지는 등의 오접종 사례는 지난 3일 기준 서울에서만 173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백신 오접종 사례에 대해 사과하며 25개 전 자치구 보건소에 백신 관리 TF를 구성 운영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위탁 의료기관의 오접종 발생과 관련해 서울시는 25개 전 자치구에 코로나19 백신 관리 TF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의료계 등 유관기관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 의료기관 내 유효기간 도래 백신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발생한 오접종 사례는 모두 895건입니다. 접종 규모가 커지면서 전국의 백신 오접종 발생 사례 역시 잇따르고 있는 상황 속에 방역 당국의 철저한 관리 점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